남규만이 오정아 죽였을 때도 오늘하고 똑같았겠지. 뭐? 그날도 안 실장 당신한테 연락했을 거고 모든 뒤처리는 당신이 했겠지. 덕분에 남규만은 편하게 살았고. 뭔가 잘못 알고 있는 모양인데 나 1억으로 비서실장이야. 어? 누구 명령에 따라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사람이 아니. 당신이 남규만 악행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이잖아. 앞으로 당신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말해줄까? 죄는 남규만이 짓고 십자가는 당신이 짊어지게 될 거야.